여기는 육아용품 층인가요? 네. 한국 젊은 애기 엄마들 가봅시다. 일본의 육아용품인가? 오, 귀여워요 진짜. 그치? 아들이 우리 이미 많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는 애기 옷인데 진짜 애기들이 이제는 조금 컸지. 네. 애기는 네, 이게 일본 전통이에요. 재질도 뭔가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쾌적할 것 같아요. 아 이게 나는 일본식이었다는 거나 몰랐어. 일본 이렇게 징베라고 이제 이렇게 전통으로. 이거는 뭐야? 여기도 이게 이제 애기들. 애기 싸게. 징베다. 이거 진짜 시원하겠다. 애들 열 많은 아이가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도 다 트임이네. 와 이거는 되게 안정적으로 이 까딱 애기도 딱 들어가게끔 되니 딱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이름이 뭐지? 포근해. 포근해 들어본 것 같은데? 한국 거야. 그거? 한국이랑 콜라보 했어요. 그래, 이름이 묵직 다 있어요. 나는 애기가 어렸을 때 울면 울도록 놔뒀어. 불편한 거를 최대한 다 봐준 다음에도 울면 그거는 교육적으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런데 똑같네요. 그러니까. 육아 방식이 저도 다 울음을 그쳐야 이제 이야기 들어주고 그럼. 안아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똑같네 언니. 와 너무 귀엽다. 아 저기 봐봐. 귀여워. 아기가 같이 엄마 아빠랑 엄마 아빠랑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보고 싶다. 직접 와서 이렇게 그들 갖다 그치? 딱 그 나이네. 맞아요. 좀 부모님 이런 게 여기 일본 거라면서. 저희 아들도 부모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고 있어 부모님. 아 진짜요? 부모님 일본 대사 탄생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사운드북이랑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네요. 종류도 다양하고 역시나 캐릭터의 천국인 일본인 만큼 캐릭터들과 함께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네요. 아 이거 소리 나는 펜인가 보다. 단어 공부하는 거.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호빵맨. 귀여워. 아까 저 이거 호빵맨 보고 나는 어렸을 때 애기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많이 입었거든. 입었을 때 너무 귀여워. 그래서 나도 약간 이런 원피스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런 거 좋아해. 맞아 맞아. 아 이거 너무 귀엽다. 기저귀 입고 아자마자 붙는 친구들이 입으면은 아들, 딸 상관없이 다 입을 수 있도록 캐릭터 다양하구나. 아 이 조끼도 너무 귀엽네. 이거는 러닝인가? 이건 바지 같고. 이건 바지. 다 네이류인가 보다. 근데 가격이 되게 좋아. 이거 봐. 레이디버거 아니야? 그리고 사계절이 다 나와 있네요. 그렇지. 이런 것도 예쁘다. 저는 우주복을 진짜 많이 선물해요. 머리까지 입는 거. 맞아. 너무 귀엽다. 그쵸? 이거 봐. 나 이거 보니까 너무 귀여워. 지금 여기 일본에서 딸 하나 나와가지고 애기들 너무 예쁘게 키울 수 있겠다. 그치? 진짜. 왜 또 요만한 애기들 옷 입히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제가 느낀 건 일본은 뭐 마트든 어디든 가면 컬러가 진짜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도 지금 컬러를 너무 예쁘게 뽑아내서 애기들을 예쁘게 코디하는 재미로 또 키우기가 좋을 것 같아요. 키우는 맛이 느껴지게. 근데 나는 여기 와서 느낀 건 정말 다양하게 모든 것이 다 있고 브랜드가 되게 다양하다. 진짜. 솔직히 저는 아울렛에 가서 항상 육아용품을 샀었는데 종류가 좀 한정적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왔으면 그렇지. 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샀어요. 그치. 막 감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불인가요? 아기 이불. 해놨어. 아, 세균맨. 이거 애기들 스스로 신게 하면 너무 재밌게 신을 수 있겠다. 되게 좋아하겠다. 너무 아들. 좋아하겠다. 진짜. 그치? 네. 나는 예쁘다. 어렸을 때, 20살 때까지 엄마가 이런 거 신고 있어요. 저도요. 그래서 언니, 일본 오실 때도 키티 양말 신고 오셨잖아요. 보니까 면이 거의 다 되게 좋아. 되게 좋아 보이죠? 나 이거 잠옷 너무 시원하겠다. 징베, 여기 징베라고 써. 아, 징베? 이게 여름에 일본에서는 축제를 하거든. 전통 축제하면은 여자들은 기모노, 유카타 이런 거 입고 가서 애기들도 이제 같이 입고 여자들 오비.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입히고 싶다. 애기 생기면 일본 와서 생길 날을 올까요? 아니 일본은 이렇게 전통을 아기 때부터 가르치는 문화가 교육적이네. 그치? 맞아. 한국에서는 막 명절 아니면 사실 한복을 입지 않는데 이거는 평상복으로 일본 전통 의류를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살아가니까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잘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귀여워.
네, 평소에도 입고 다니는 거. 아, 특히 이제 애기들 중에는 땀띠나 이런 피부랑도 사실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 그런데 지금 재질들도 더 보면은 다 되게 면 혹은 시원한 재질로 포석하게 입힐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다양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택권이 아주 폭넓어. 이건 세일러문 옷인가? 와, 너무 귀엽다. 그렇네. 마린룩. 마린룩. 수영복 같아요. 수영복. 네스가드존이네. 수영복 너무 귀엽다. 쬐끔해. 이게 한국에는 애기 수영복은 좀 항상 봤는데 몇 개 없어서 인터넷으로 그냥 시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만져보지 못하고 사니까 내가 생각했던 재질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수영복 종류가 엄청 많아서 이런 사실 수영복 입히는 거는 1년 중에 되게 짧잖아요. 그치. 그런데도 선택권을 되게 많이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본은 어린이집부터 수영을 하죠. 수영. 일본 사람은 수영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와, 그것도 좋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구나. 초등학교 때부터도 다 수업에 무조건 수영을 해요. 이제 할로윈이니까. 할로윈 다가오니까. 할로윈 때 하는 거구나.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일본 캐릭터가 너무 좋아. 근데 이렇게 캐릭터를 어릴 때부터 입고 자라니까 애착이 안 생길 수가 없겠네요, 진짜. 완전히 꽃만이기 때부터 이렇게 내 몸에 닿고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내가 또 느끼는 건 일본은 과하지 않다. 이런 할로윈도 딱 즐길 정도만. 그리고 실용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실용적으로. 이벤트성으로만 쓰고 버릴 물건들이 아니라. 호비도 있다, 호비. 호비. 맞아. 그리고 되게 뭔가 이렇게 좋아 보여. 되게 디테일하고 아기자기하고 이게 소근육 발달이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작은 것도 섬세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장난감들도 지금 보면 색깔도 되게 작게도 분할해서 막 칠해놨잖아요. 알록달록한 거를 많이 보여주는 게 내가 지금 좋아하잖아. 눈이 알록달록합니다. 맞아, 오늘 알록달록. 제가 알기로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색감들을 많이 보는 게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이런 장난감들을 봐도 이렇게 손가락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난감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재밌게 가지고 놀면서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호빵맨이잖아. 호빵맨만 딱 진열이 돼 있다? 저쪽에는 호비잖아? 호비만 돼 있다? 그것도 나 진짜 높이 사. 분류를 잘 해놨어. 어딜 가든 마트를 가든. 여기는 피카츄. 다양한 장난감들이 정말 많네요. 다 사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쵸? 언니 이거 꽂고 프린트하고. 코드꺾기. 휴지꺾기. 띵동. 와. 너무 웃기다. 그리고 수도꼭지도 계속 빼고 맞아. 하고 싶은 거 다 있네. 애기들의 마음을 해소하는 진짜 일본은 아이디어 천국이에요. 이런 장난감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원래 되게 위험하잖아. 근데 여기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저는 휴지 보니까 아기 때 식당에 갔는데 휴지 뿌리는 거를 다 뽑아놔서 그때부터 한 1년 동안 외식을 안 했었거든요. 이거 있으면 열심히 휴지 뽑는 거 하고 스트레스를 거기다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가 보면 다 엄마 아빠랑 애기랑 같이 와서 이렇게 같이 쇼핑하네. 되게 보기 좋다. 마음에 드는 모자도 아까 써보고 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옛날 생각도 나고 진짜 너무 부러워요. 여유로워 보여. 그치? 여기는 모빌존입니다. 모빌도 너무 귀여워요. 호빵맨이 많네요 오늘. 호빵맨이 약간 교육적인 느낌의 만화라서 아이들이랑 친숙하게 세균맨 물러치고. 맞아, 저도 어릴 때 봤거든요. 호빵 여기 때려주고. 그래서 저는 항상 호빵맨 보면 마음이 짠했거든요. 자기 몸을 떼서 주니까. 재밌는 게 쌀이라고 써있다. 쌀? 쌀로 만든 거예요? 너무 좋겠다. 입에 넣고 빨고 해도 안전한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 봤다. 진짜 저도 쌀로 만든 장난감은 처음 봤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나씩 있어요. 마이멜로디, 키티. 아, 슈퍼마리오. 진짜 어렸을 때 봐요. 나는 슈퍼마리오 세대거든. 저도 게임 했어요. 물병이다. 개인 물통이 있어야 되는구나. 와. 이거 봐, 귀여워. 너무 귀엽네, 키티. 어렸을 때 저 몬스터볼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 뭘? 뭐야? 몬스터볼 이거. 아, 도시락통이야. 이거 근데 피카츄 엄청 유행이었잖아, 한국에서. 이거 애들 사다 주면 진짜 인싸 좋아한다. 되겠다, 인싸. 어, 한국에 유행이었던 게 그 김밥 만들 때 피카츄 김밥 만들어서 애들 싸줬던. 아, 맞아, 나는 맞아. 그거를 만들어서 애들 싸주거든. 이걸 알았다면 얘한테 넣어줬으면 진짜 좋았겠다. 아, 진짜. 몬스터볼. 저기다가 도시락 싸고 다니면 매일매일. 그치. 저 이거 학교 가고 싶을 것 같아. 와, 이거는 양말인데 밑에 이거. 바닥이 신발 대신에 쓰는 양말인가요? 그렇지. 근데 영어로 써있네. 싹스 슈즈. 난 이거 신겼어. 어, 저 처음 봐요. 아, 진짜? 언니 이렇게 미리 아는 게 많으세요? 저 처음 봤는데. 나는 원래 육아용품을 좋아해. 너무 저는 좋아하고 약간 이렇게 편리하다 싶으면 어디서든 구해서 쓰는 스타일. 아니, 마스크도 애기들 마스크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 저 처음 보는데 진짜 일본 애기 키우기 너무 좋겠어요. 도시락통 종류가 진짜 많네요. 일본은 도시락을 거의 싸서 다니나? 벤토. 어? 네, 오벤토에 나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이 발달이 많이 되었구나. 서로 자기 도시락 자랑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엄마들도 도시락을 예쁘게 싸는 걸 좋아하나요? 그게 아마 먼저 여기서 이제. 아, 먼저 여기서. 아, 그게 원조가 일본이에요? 도시락의 나라. 그치. 사실 한국은 아, 도시락 막 싸진 않잖아요. 거의 급식이 나오니까. 우와, 이거 그건가 봐. 머리, 베개. 너무 예쁘다. 키티 베개 너무 귀엽다. 이거는 뭘까요? 편지지예요? 이게 이제 용돈 줄 때 항상 일본은 그냥 돈으로 주지 않고 봉투에. 봉투에다가. 근데 이게 아기용품 코너에 있는 게 좀 신기하네요. 아기용품들 사이에서 편지 봉투인가 했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이 뭐라 해, 헬멧. 어린이들이 자전거 타는 거 봤거든? 아, 그래요? 근데 그때 다 헬멧을 정확하게 쓰고 있었고 그거 봤을 때 와, 되게 안전해 보이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 아니, 손가락에도 다 달려있어, 캐릭터가. 젓가락에 나랍니다. 젓가락에 나라인 만큼 다양하게 또 만들어져 있고 애기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육아용품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아기 때부터도 이런 뭐 식사 예절, 뭐 젓가락질 하는 방법 이런 거에 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다시 아이를 낳는다면 여기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분유인가? 네? 분유같이 생겼네요, 진짜. 애기 용품층이 애기 식품도 있네요? 마트가 아닌데 옷 사러 가고 마트 가고 안 해도 돼서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일본 엄마들은 애기 키우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한국에 비해서. 진짜 다양하다, 종류도. 근데 가격이 착하다. 가격이? 한국은 솔직히 너무 비싸거든. 애기 거? 특화돼서 나오는 제품들은 좀 비싸죠. 근데 여기는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좀 합리적이고. 일본은 내가 봤을 때 쌀이 정말 맛있어서 쌀로 만든 과자나 이런 게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주스도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요. 우리 애들 이런 거 많이 먹였잖아. 그리고 저는 이유식도 있다. 이유식도 이렇게 간편하게 나오나 봐.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치? 전 놀란 게 주스가 종류가 진짜 다양해요. 되게 많다. 네, 저는 아까 보면서 코코넛 이런 게 저는 아기들 전용으로 나오는 건 처음 봐가지고 되게 다양한 맛을 애기들부터. 이거는 진짜 애들 진짜 좋아하잖아. 초코맛 나는 빨대. 빨대예요? 내가 저는 조금 너보다 아이를 많이 키워서 조금 아는 게 많은가 봐. 두 명이다니까. 저는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키웠네요. 이런 걸 알았다면 좀 더 수월하게 키웠을 것 같은데. 다시 키우면은 일본에서 다 사다가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를 애기들이 먹는 차예요? 보리차. 보리차. 보리차, 녹차,
아기들이 마시는 차. 아니 저는 저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생수만 먹어가지고 보리차를 안 먹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어디 가면 보리차를 안 먹어요. 근데 이거 지금 폐기에 나온 거죠? 이렇게 먹이면 어렸을 때부터도 이 차를 즐기는 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익혀서 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본은 차이 나는 거. 차를 많이 마시는 거. 지금 또 느끼는 건 일본이 정말 원조인 게 너무 많네요. 저도 몰랐고요. 저는 차가 유명하고 음식이 유명하고 향신료도 유명하고 여기는 분유 코너인가 본다. 요즘 분유가 한국에서 한 통이 얼마인지 아세요 언니? 모르겠어. 저도 기억에서 가물가물한데 저렴하다. 그쵸? 확실히 낱개 가격을 봤을 때는 제 기억에 훨씬 저렴하지 않나. 예전에 한국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와가지고 하도 많이 사가지고 썼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가격을 보면서 내 기억에는 이것보다 한참 비쌌던 것 같은데 이거는 스틱으로 나온 건가? 분유가 스틱이 있어. 간편하게 여기 스틱 고추. 그 분유 스틱으로 생긴 분유. 너무 편하겠다. 진짜 이거, 어디 이동할 이거. 때마다 통에다가 담아서 가는 것도 진짜 일인데 너무 편하겠다 진짜. 일본은 이렇게 아기 때부터 우동. 아 우동이 나라라. 우동의 나라인 만큼 아기 때부터도 아기 우동으로 우동을 시작하는군요. 와 이런 것도 손질을 다 해놔가지고 진짜 간편하게. 일본 엄마들은 진짜 손이 많이 안 가겠다.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건조시켜서 하게끔 해놨네. 물만 부어서 끓이게끔. 그렇다. 물만 부어서. 이러면 진짜 애 열두 키우지. 진짜 편하겠다. 10명 난다고? 열두 낳지. 우리 옛날에 10명씩 나와서 기르고 했던 시절이 있잖아. 마트에서도 느꼈지만 이런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영양적으로 잘 챙겨 먹을 수 있게 그냥 상품들이 되게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유축기인가 봐. 아 모유 먹였었어? 오케이. 아니요 저는 모유는 먹였어? 초유만 먹이고 못 먹였어요. 나는... 유축기는 써보지 않았어. 와 이게 뭐야? 풀장이야? 목욕시키는 건가? 욕조? 이거는 또 나중에 안 쓸 때는 바람 빼면 되겠다. 공간 차지도 안 하고. 이거는 애기들 태어날 때부터 이 온천, 오우로라 욕조하는 문화가. 그래서 집에서도 그래서 욕조가 다 있어가지고 애기 때부터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 그 짱구는 문만열에 가보면 맨날 욕조가 되게 커. 맞아. 화장실에, 그치? 맞아. 아빠랑 들어가서 있고, 막 이렇게 하지. 뭐 그런 문화는 저도 좀 살아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좋아하거든요. 온천, 스파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진짜 친숙한 거잖아요. 매일매일 할 수 있을 정도로. 혹시라도 미끄러졌을 때 아기 놓쳐도 좀 충격 같은 것도 덜 할 것 같고. 그렇네. 그리고 보관하기가 저는 일단 너무 편할 너무 것 편하겠다. 같아요. 네. 바람 빼놓으면 되니까. 욕조의 나라입니다. 욕조의 나라네, 진짜. 욕조의 나라. 이제는 샤워 용품들 그런 것들인가 보다. 와, 기저귀도 종류가 진짜 많다. 이런 거 나는 되게 많이. 이게 좀 입히기도 편하죠. 애기들 활동하기도 좋고. 아니, 디즈니 기저귀네? 기저귀도 캐릭터야. 진짜. 되게 싸다, 기저귀가. 그러네. 그래서 많이들 사가나 보다.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아, 진짜 언니 오늘 일본 육아용품 지금 전체 다 한 번씩 돌아본 것 같은데. 언니 어때요? 나 아까 오늘 좀 심각했어. 왜요? 공공을 생각해봤어. 나야 나? 화이팅! 듣기 전에 화이팅! 다시 아가 엄마가 된다면 일본에서 아기를 키우면 정말 내가 편하고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여기 오자마자 맨날 여기는 깨끗하고 공기가 좋아요 했잖아. 그게 난 제일 부러워. 아기 키우기 좋은 일본.